이번 시간에는 한메더프 3회 지지대 2위 감염 매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에서 한메더프에서 한번 두번 감았습니다. 여기 고리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지대를 감싼 후에 로프를 세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매듭 내부로 두번 회전해 줍니다. 한번, 두 번을 회전하게 되면 고리가 세 개가 되겠죠. 여기서 끝노프를 고정대에 감고 지금 만들어진 세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서 좌우로 흔들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특색 있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매듭이 해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 서 고리를 두 개. 회전을 두번 하면 고리가 총세 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고정대를 감고 세 개의 고리 속으로 끝매듭을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대에 밀착시켜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 때는, 해체할 땐 이거 짧은 매듭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짧은 매듭. 역술이니까요. 해체는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당긴 후 풀린 매듭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두 겹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대에 감은 후 원로프를 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감아서 풀린 매듭으로 넣어주게 되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겹. 원로프 당기고 한번 감아서 밑으로 집어넣어서 풀린 매듭으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강력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다시 한번요. 두겹 접어서 고리를 고정대에 감았죠. 여기서 긴 노프를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려서 풀린 매듭으로 고리 속에 넣어주고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겹 접어 당긴 후 풀린 매듭으로 마무리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매듭부 풀림짓기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옥매듭 고리 만들고 통과시키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고리 속을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켰죠? 끈 노프를 같은 노프에 한번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았죠? 여기에 당겨서 풀림 매듭으로, 풀림짓기로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매듭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매듭 고리를 만든 후에 끈노프를 집어넣게 되면 묶어지죠. 이것을 옥매듭이라고 합니다. 옥매듭 된 상태에서 고정대를 감고 다시 로프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었죠? 여기서 오른쪽 가닥에 한번 걸치고 로프를 당겨서 고리에 나온 로프 말이죠. 당겨서 풀림짓기로 해서 넣고 원가닥을 당겨주면 튼튼한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옥매듭은 고리를 만든 후에 넣어주면 묶어지는 형태가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옥매듭 해서 넣고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이 같은 로프 쪽에 한번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풀림짓기로 해서 당겨주는 이 로프를 원로프죠. 집어넣어 주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해체. 빼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옥매듭은 쉽게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매듭 2회. 끈노프를 삽입한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정대에 감고 오른편에 한 매듭, 그 다음 좌측에 한 매듭 됐죠? 여기서 이 끈노프를 첫 번째 고리에, 한 매듭한 고리에 삽입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 매듭 우측이죠. 좌측에도 한 매듭. 이 끈노프를 첫 번째 매듭했던 고리에 한 매듭 한 고리에 삽입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 매듭 이동해서 좌측편에 한 매듭 첫 번째 매듭한 이 부분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여러모로
공간을 확보한 후에 넣어주면 잡고 좌우로 흔들면 밀착이 되겠습니다.